제조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힘든 거라고. AI가 발달하든지 말든지 이 GPU가 왜 자꾸 필요해졌냐. 그러니까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거는 결국에는 제조회사고 반도체라고. 그리고 이 AI 기술도 이게 확보가 되냐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가 자율주행을 하는 대표적인 차로 알려져 있는데 영상을 몇 개를 찍어보니까 자꾸 자율주행을 가지고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앞으로 그럼 자율주행은 어떻게 될 것이며 전기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을 반도체의 시장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엄청나게 댓글이 달리고 마치 뭐 반도체라고 얘기하면은 삼성의 반도체 뭐 D램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같이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냐라고 생각할 때 이제 자동차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냥 도로 위에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자동차가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자동차가 지나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1차선, 2차선, 3차선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1차선, 2차선, 3차선이 있으면 1차선, 2차선으로 운행하던 차가 이쪽으로 갈지 아니면 이쪽으로 갈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아니면 중앙으로 갈지. 그러면 맨날 얘기 나는 게 무슨 자율주행의 기술이 무슨 AI 기술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AI만 있으면 이 차가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없대 이거래. 그래서 나는 반도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 반도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이게 정말 이거 원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 반도체가 그냥 광물처럼 여기는 광물. 반도체 안에 되게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들이 있는 건데 이것을 단순하게 반도체라고 하는 그 광물처럼만 보면은 이 반도체 기술이 뭐에 필요하냐 이거지. 그러면은 이게 광물이라고 하면은 이게 삼성과 TSMC. TSMC 같은 회사 이유가 뭐냐? 단순히 이게 순도의 문제냐? 아니라는 거지.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만 간다. 그러면은 삼성이 AI 기술을 갖고 있냐? 아니지. 아닌데 자꾸 삼성과 반도체를 연결시키고 반도체랑 AI에는 연결을 안 시키는 이런 사고가 자꾸 기술을 너무 과대평가하게 만든다. 그러면 얘네들이 얘기하는 자율주행의 AI는 뭐냐? 그러면은 프로그램. 그래서 테슬라의 원천 기술이 뭐냐? 그랬더니 이게 AI 기술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 프로그램 기술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데 역으로 물어. 자, 여기를 계속 달리게 하는 기술이 프로그램이냐? 프로그램만 갖고 있고 AI만 발달이 되면 이 차는 계속 앞으로 직진할 수 있는 거냐? 이 직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는 거지. 엑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직진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차선이라고. 차선. 이 차선을 인식을 하는 거지. 이 차선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 만약에 차선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 곡선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 내리막겠지. 만약에 그냥 이 프로그램으로만 간다 그러면은 이 곡선을 어떻게 인식하냐는 거야. 근데 이 차가 이 곡선을 인식을 해야 이 곡선을 가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자동차에는 무슨 기술이 있냐 라고 이야기해.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난다. 첫 번째,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사람도. 자,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이 환경을 인식을 해야 돼. 우리에게는 환경 인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눈.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촉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환경을 인식한 후에 뭘 해야 돼요? 판단. 판단을 하는 거지. 근데 판단한 후에 어떻게 돼? 행동.
행동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 자동차도 무엇을 해야 돼요? 처음에? 인식. 인식을 해야 된다고. 그럼 인식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인식 기술이 필요한데 이 인식 기술을 프로그램으로 하냐 이거야. 그러면은 이 인식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갖고 있어야 돼요? 카메라. 카메라라든지 그 다음에 센서가 있다고. 자,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차량이 80km로 가고 있어요. 근데 난 100km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천천히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지. 그 인식을 뭘로 하냐고. 센서로. 센서로 하거나 카메라로 하거나 어떤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식 기술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런 인식 기술이 뭐가 있는지까지 알 수는 없지만 인식 기술이 과연 잘 돼 있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고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구현해내는 그 디테일은 모르겠지만 이게 잘 구현됐냐 안 구현됐냐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기술의 정점에 있지 않지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린 판단은 할 수 있잖아요, 소비자로서. 그러면 이 소비자는 뭐냐면 이 차가 이거를 충분히 인식하고 차가 운행을 하냐 안 하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인식 자체가 잘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은? 판단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야.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되게 중요한 거냐 이런 것들이 발전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또 뭐도 들어가요? GPS도 들어간다고. 이런 기술들이 다 반도체에서 비롯된 기술이라는 거지. 반도체의 기술이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반도체에서 비롯돼서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나는 예전에 물어봤던 게 테슬라가 이거 3개 중에 어떤 거 갖고 있는 회사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다 필요 없고 반도체라고 하니까 난 웃고 간다라는 댓글들이 너무 많아서 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내가 사실은 뭐 여기까지 아는 기술자는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알려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은 환경 인식했다 칩시다.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기술. 그러면 이 판단의 기술은 뭐예요? 이 판단의 기술은 AI라고. 이 말하는 AI라고. 근데 AI는 뭐야? 인공지능. 인공지능이고 이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상황 판단. 그럼 이 상황 판단하는 능력이 과연 기술이냐? 저 꼬맹이를 안에 여기다 앉혀놓고 자, 앞에 차가 있으니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은 꼬맹이도 이걸 한다고. 아, 멈춰야 됩니다. 천천히 가야 됩니다. 이런 판단을 하지. 그런데 왜 꼬맹이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면허가 없어서. 그 면허를 왜 주는 거야? 시험을 통과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 안에서 판단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판단은 초등학교만 지나가면은 판단은 다 할 줄 알아요. 정상적인 판단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도 할 줄 알아. 이게 가면 돼, 안 돼.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80km로 가는 차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100km로 달리고 있는 이 차는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 가든지 차선 변경을 하든지 멈추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모르지는 않는다니까. 근데 이 꼬맹이가 뭘 못하기 때문에 얘한테 면허를 주지 않는 거야? 책임을 못 져서? 행동이 안 된다. 행동을 못했다? 제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늙은 사람들한테는 왜 안 줘요? 눈과 눈기축 이런 것들이 약해지고 이쪽이 약해진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런 판단을 떠나서 어떤 것들이 잘 안 돼? 인식하고 행동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면허 갱신하러 가면은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시력검. 시력검사 있고 그 다음에 손가락 이렇게 접을 수 있는지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것들을 한다고. 왜 해요? 그걸 못하게 되면 뭐 하면 안 되니까. 운전하면 안 되니까. 운전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기술들을 다 하게끔 만드는 게 무슨 기술이야? 인식 기술과 그 다음에 행동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제어 기술이란 말이야. 자, 속도를 늦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도를 늦춰야 되죠. 그 다음에 속도, 이 차선을 바꿔야 돼요. 차선을 바꿔야 되죠. 이 제어 기술은 뭐냐 이거지. 그냥 AI가 다 하냐 이거야. 그럼 이런 기술들은 다 무슨 기술로 들어가야 돼요? 자동차. 제어 기술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뭐 해? 핸들을 조절하는, 이거를 조절하면 돼. 그냥 조절하면은, 지도에서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요새도 이만큼만 움직여요가 아니라, 이 인식 기술을 보면서 핸들 조절을 하는 거라고. 우리도 보면은 어떻게 돼?
이쪽으로 옮겨야겠다 그러면은 천천히 옮기잖아요. 네. 그럼 그냥 옮기면 돼? 또 모두 봐야 돼. 뒤에 차가 오는지, 네. 또 앞에 차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이거 보면서 들어가야 된다고. 이 기술이 뭐야? 이 기술의 결론? 다시 인식 기술이라고. 그 인식 기술과 이 조절 기술이 같이 들어가면서 복합 기술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엔 뭐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도. 여기서도 반도체 기술이고요. 센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움직이는 것도 기술이라고. 그 이런 명령을 받아서 밖으로 해나가는 기술들이 얼마나 많은 기술인데 무조건 이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어? 소프트웨어 기술이냐고. 그리고 여기서도 봅시다. 이 AI가 단순히 상황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뭘 받아들여줘야 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신 기술이 필요하다고. 뭐 하기 위해서? 자료의 업데이트. 자료가 계속 바뀌죠? 도로가 계속 바뀌죠? 그걸 어디다가 넣어놔야 돼? 내비게이션에다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비게이션에만 넣어놓으면 되냐? 그건 아니라고. 이런 판단하는 것조차도 계속적인 자료를 받고 발달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야? 데이터 용량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근데 자꾸 요것만 들어가지고 AI 기술이라고 하면은 퉁친단 말이지. 정작 자기네들은 무슨 기술인지도 몰라. 반도체 20년씩이나 있었다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한 반도체가 세상 모든 반도체인 줄 알아. 자, 눈의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있고 귀의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촉각에 대한 반도체도 있다고.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뭐가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이런 센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기술은 생각도 안 하고 뭐만 생각해? 다 무슨 자율주행이 뭐 머리로만 다 되는 줄 아는 거야. 무슨 초능력이냐? 기술을 어떻게 봐줘야 됩니까? 그런 걸로 봐줘야 된다고. 뭐 핸들 조절만 있겠냐? 뭐 브레이크도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뭐 해야 돼요? 제어해줘야 돼요. 뭐 제어해주는 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거지. 제어를 하나 하려면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기술들은 모르고 요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기술들은 기술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하찮게 생각한다고 이쪽 기술과 이쪽 기술을. 그리고 뭐만 비싸게 생각해요? 여기 있는 기술들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판단이라고. 자동차가 어디에는지 알아요? 내비게이션을 하면서도 가장 힘든 게 뭐야? 자, 여기에서요.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100m 남았대는데 100m 남았대요. 근데 나는 100km로 달리고 있어. 그러면은 이 100m 가는데 판단해야 될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근데 여기가 100m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사람들도 힘들다고요. 그러면은 뭘로 알아보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여기 이거를 카메라로 보든 센서로 보든 GPS로 보든 뭔가 정확해져야 여기서 이거 나가는 게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지. 이 판단이 중요합니까? 여기서 이거 나가는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뭐만 얘기를 하냐? AI 이야기만 한다고. 그러면은 AI에서도 좀 보자고. 핵심 기술이 뭐예요? 프로그램이냐 이거지. 자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자꾸 얘기가 되면 될수록 AI 시장이 커질수록 누가 주목을 받아? 주목받는 회사가 뭐야? AI 시장이 커질 때 주목받는 회사가 테슬라가 아니라고. 얘는 잘 이걸 터는 거야. 근데 정부적 AI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확보를 하는 거냐 이거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도 반도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뜨는 애들이 누구야? 반도체 회사라고. NVIDIA. 얘네가 뭐 하는 회사예요? GPU 만드는 회사죠. 예전에는 뭐가 제일 중요했다고 했어? 컴퓨터를 만들 땐 CPU였다고. 근데 CPU에서 GPU로 바뀌었다고요. CPU는 뭐예요? 중앙처리죠? 중앙처리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거에 밀렸다는 얘기야. GPU는 뭐야? 그래픽이란 말이야. 그래픽을 처리하는 게 중앙의 연산 처리보다 더 중요했다는 얘기지. 그게 무슨 얘기야? 이 판단이라는 게 CPU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GPU를 통해서 딥러닝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란 말이야. 게임을 위해서 필요했던 그래픽 카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칩이 됐다고. 그럼 테슬라가 진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이게 얼만큼 더 정교해지느냐가 필요한 거라고. 그럼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구의 시장이 커져요? 누구의 중요성이 커져? 엔비디아 쪽이 필요한 거지. 근데 왜 자꾸 이 회사가 그러면 지금 정말 AI 회사냐? 진짜 가치 사슬을 모르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뒤에 있는 회사야. A 시장이 있다면 이 AI 시장에 공급하는 반도체 시장인 거지. 근데 이런 쪽에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뭐 반도체 얘기하면은 저기네들의 사고력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보시라고요. 점점 이 AI 하겠다는 데가 구글, 뭐 메타, 그다음에 테슬라, 또 애플 아무리 생기고 생겨봐요. 그러면은 누가 시장이 제일 커져요? 엔비디아 쪽이 계속 주목을 받는 거야. 왜? 이거 그래픽 카드를 공급하는 데가 얘네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대표적인 게.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어? CPU가 지배적일 때는 누가 가장 컴퓨터 시장이 커질 때 좋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요. 인텔이라고. 인텔이 이 CPU 시장이 가장 중요할 때는 인텔이 커지다가 AI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인텔에 대한 주목도보다 누구의 주목도가 더 커지는 거야? 엔비디아가 커진다고. 엔비디아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랐단 말이야, 우리들은. 근데 왜 갑자기 이 회사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 이 GPU가 AI를 가능케 하는 그런 부품이 되잖아. 그러니까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제조에 있다고, 제조. 제조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힘든 거라고. AI가 발달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차지하고, 왜 이게 필요하냐? 이게 필요하니까. 이게 왜 또 필요해졌어? 이 GPU가 왜 자꾸 필요해졌냐? AI에서만 필요한 거냐? 아니야. 코인에서도 필요해졌다, 코인. 그러니까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거는 결국에는 제조업인데 자꾸 뭐에서만 생각하냐면 프로그램에서만 생각한다고. 우리나라도 프로그램 너무 많죠. 프로그램 회사들이 너무 많아. 그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필요하지.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그 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게 해주는 건 결국에는 제조회사고 반도체라고. 그래서 제어하고 계측하고 인식하는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우리나라는 이 시장이 작아서 이걸 안 키우는 것 뿐이야. 그래 놓고 다 어디 가 있어요? 프로그램 쪽에 가 있다 보니까 생산성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돼도 인공지능이 실현이 안 될 거라고. 왜? 이런 기술이 없어요. 이런 기술이 없고요. 이런 기술들은 다 어디에 있어? 조금 가치 없는 기술이다 생각하면 다 중국에서 나오고, 좀 가치 있는 기술이다 생각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다고. 이 센서 기술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니까.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이런 기술들이. 우리나라 카메라 기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날 일본 욕하지만 결국에는 카메라 사면은 어디 거랑 어디 거 사? 캐논이나 소니, 니콘 사잖아. 욕하지 말라고. 결국에는 근본적인 기술은 어디서 나오냐? 광학 기술에서 나오고 인식 기술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 다 무시한다고. 그래 놓고는 뭐만 잘하면 돼? 그리고 이 AI 기술도 이게 확보가 되냐고.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최첨단 기술이 나와봐야 이게 실현을 못 하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제조가 받쳐주지 않는 첨단 기술 시장은 힘들다. 그러면은 GPU가 옛날에 없다가 새롭게 나온 기술이냐? 아니지, 새롭게 발견된 기술이지. 뭐처럼, 비아그라처럼. 의도치 않았는데 그 효과가 어디선가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따라서 커지는 시장이 있잖아. 그러면 이 지구상에 지금 새로운 기술이란 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그건 물어보자고. 테슬라 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스페이스 얘기하면서 우주여행 어찌고저찌고 하는데 그 우주여행이 없던 기술이냐 이거야. 민간인이 없던 기술이라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인터넷은 민간인이 있던 기술이요? 어? 인터넷도 미국 국방부에서 하던 그 시스템이 민간으로 풀어진 것 뿐이지. 그럼 없던 기술이냐고. 다 있던 기술이에요. 그게 뭐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야? 상용화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자기가 알고 자기가 갖고 있는 수준에서 자기가 이득 보기 위해서 이 채널에 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 어? 테슬라가 중요하다고 여기 와서 떠들으면 주가가 올라가냐고. 떨어지는 테슬라의 기술이
증명되고 있는 테슬라의 기술들이 여기 와가지고 나를 뭐라고 하고 비웃으면은 그게 올라가냐고. 없던 기술이 생기는 거냐고. 자꾸 이거 갖고 얘기하는데 이건 판단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식이 잘못되면은 판단도 잘못된 거고, 판단이 잘 되더라도 행동이 잘못 나오면 잘못된 행동인 거예요. 나는 완벽하지도 않은 상품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무슨 기술에 대한 무슨 어떤 거를 검증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전하잖아. 안전하기를 해요. 편리하기를 해요. 어? 사고 나면은 반드시 죽고, 그 다음에 충전하는데 몇 시간 걸리고,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데 단순히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사용해보는 그런 것들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나는 얼리어답터는 아니에요. 그리고 해서 그런 채널은 아니잖아. 우리가 무슨 기술을 먼저 써보고 아 이 기술이 좋다가 아니라, 나는 기술이 컨셉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왜 이 기술을 활용해야 됩니까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나는 답을 못 얻겠어요. 왜냐? 충전 시간도 길고, 사고 나면은 문제 생기고, 사회 시설 다 확충해가도 힘든 그런 기술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회 비용을 좀 먹는 기술인데, 이게 그렇게 사회가 투자를 해서 만들 수 있는 회사인가? 예. 그런 기술인가? 의문이 있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기술이 이렇게 발전 못하는 기술에 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은 내가 주식이 넣기 때문에 이거는 더 발전해야 된다.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친환경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나는 친환경만큼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자연재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거는 친환경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불편해짐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동차를 안 타면 되잖아. 근데 안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위로하는 거예요. 라면이 되게 몸에 안 좋은 음식입니다라고 하지만 라면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가야 되고 그 정도의 조미료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나트륨 안 들어가고 조미료 안 들어간 라면을 만들어서 건강한 라면이라고 내놓을 수 있냐 이거지. 그럼 거기서 이제 컨셉이 다 무너진 거야. 맥주가 안 좋은 음식이야? 그래서 맥주라는 걸 개념을 바꿔? 그런 사람들한테 그 맥주라는 개념이 와닿냐 이거지. 우리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맥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조건들은 다 빼버리고 이걸 맥주입니다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친환경 자체를 믿지는 않고요. 친환경을 해결한 편리한 제품을 믿는 거지. 내가 편리하게 쓰지만 친환경도 환경도 고려해서 나온 편리한 제품이 중요한 거지. 우리는 공해 때문에, 세제 때문에, 세제가 막 공해를 일으키고 환경 오염을 시키니까 우리는 빨래를 들고 개울가로 가가지고 세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지. 어차피 세탁을 하면 어디가 더러워져요? 황물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근데 무슨 얘기는 나와? 탄소가 어쩌고 무슨 전기와 화석연료가 어떻고 똑같은 얘기잖아. 결국에는 기술의 발전은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가는 거고, 거기서 생기는 많은 문제점은 무엇으로 해결을 해줘야 돼? 기술로 해결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불편함으로 해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사람은 불편함을 이기지 못한다. 편리한 쪽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기술은 어떻게 된다? 사람이 편리한 쪽으로 가야 된다. 자율주행 갖고 자꾸 무슨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율주행이 되냐 안 되냐?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인식 기술이 거의 사람 눈처럼 가야 되고요. 이 제어 기술이 사람 손처럼 가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자동차는 변수가 너무 많다. 지하철이나 항공에서는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자동차에서는 그런 자율주행이 실현되기가 어렵다 하는 게 그냥 제 주장이에요. 근데 자꾸 기술 갖고 뭘 하냐 이렇게 얘기해보면 기술 갖고 좀 설명 좀 해보라고. 댓글 잠깐 쓰는 그 정도에서 이해되기 어려운 얘기 하고지 마시고 괜히 뭐 너는 누구냐 이런 댓글 써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주시든지 무조건적인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율주행이 실현 가능한가? 네,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찍어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